집으로. 안녕하세요. 시니어봄 장혜영입니다. 오늘은 인중왁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셀프로 할 수 있는 인중왁싱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. 먼저 인중을 유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줄 거예요. 다음은 사전 처리 젤로 소독을 하고 유분 수분을 한 번 더 제거해 줄 겁니다. 왁스를 녹여서 발라줄 텐데요. 왁스는 요즘은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게 왁스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2분, 3분 정도 데우면 되시는데요. 저는 전용 왁스 워머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. 농도는 이 정도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되시고요. 인중에 모들은 방향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 있고요. 옆에는 이렇게 밑으로 나 있습니다. 그러면 왁스는 모가 난 방향대로 발랐다가 반대로 떼어주면 돼요. 최대한 피부를 텐션을 주고 바르고 난 다음에 반대쪽을 떼주시면 되세요. 모가 난 방향대로 바르고 반대쪽으로. 이 왁스는 하드왁스라고 해서 왁싱한 자리에 3번 정도까지 더 해도 괜찮습니다. 반대쪽 할게요. 면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면도를 하면 굉장히 까끌거리고 모가 금방 나고 왁싱을 한번 하시면 모가 나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인중에 나 있는 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셔도 될 거예요. 이렇게 양쪽의 모들은 제거를 했는데 이쪽 인중 중앙쪽 부분에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. 그럴 때는 입술을 하고 안쪽으로 말면서 텐션을 충분히 준 후에 모의 방향들은 이렇게 밑으로 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밑으로 바르기는 힘들거든요. 가로로 바르고 떼어낼 때 사선으로 위로 떼어내는 형식으로 떼어내시면 됩니다. 밑에서 위로. 여기가 제일 아파요. 지금 위쪽은 다 됐고요. 이쪽도 입술을 안쪽으로 해서 텐션을 충분히 준 후에 또 아래에서 위로. 이렇게 왁싱을 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잔털은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남아있는 솜털들은 왁스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다 같이 뽑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. 계속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왁스를 도포를 해주면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솜털들은 트위저를 이용해서 뽑아주면은 쉽게 빠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. 네, 이렇게 왁싱이 끝나면 소독제를 다시 한번 발라줘요. 젤로 소독을 해주고 토너로 다시 한번 유수분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. 지금 각질이 제거되고 그리고 피부가 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로에 젤을 발라서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
이렇게 해서 인중 셀프 왁싱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뷰티 자료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시니어봄TV였습니다.